와우. 네, 들어오셨나요? 네. 시작했고 네, 이제 안녕하세요. 방송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 캐럿의 기대기대 주인공은 네. 바로 저 승관. 디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부승관의 카스테라라고 하기는 카스테라라고 하기보다는 장난 그만하시고요. 네. 부승관의 카스테라라기보다는 그냥 세븐틴의 기대기대로. 네, 진짜 기대기대로. 솔직히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만들어진 아, 콘텐츠인데. 그래, 만들어진 콘텐츠예요? 시작부터 싸우고 싶지는 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저희, 막내지에서 버논이가 빠진 디노랑 우리 승관이 연습생 2주 차이. 내가 선배. 네. 오늘 그런 방송인데요. 네. 맞아요. 지금 저는 지금 잠깐 8시에 잠이 들어서 아, 큰일 났네요. 오늘 잠 어떻게 자려고 그래요? 잠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디노 씨는 뭐 아, 했어요? 댓글로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네.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소리가 되게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막 보글보글 하는 정리라면. 네. 디노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ASMR. 들리시나요? 지금 네, 덥다고 하시네요. 덥다고요? 아, 그쵸, 덥죠. 아니, 그냥. 기대기대는 세븐틴의 라디오 콘텐츠입니다. 네, 아, 사실, 많은 팬분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 얼굴과 같이 나오는 그런 브이라이브를 보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목소리 연출에서 저희도 매우, 이렇게 좀,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내일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얼굴을 보여드린 게더 아쉬울 수더 아쉬울 것 같아서. 네, 사실 전 나쁘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보여줄 수 있는데, 승관이 형을 배려해주려고. 저기요, 여기가 주방이어서 거울이 없어서 그런 거지. 대신 그대로 쭉 가서 거울 보고 오실게요. 네. 네. 저희가 진짜 숙소에서 이러고 놀거든요. 네, 숙소입니다, 지금. 네, 저희 숙소인데, 디노랑 저랑 맨날 티격태격 해요. 네. 근데 제가 또, 라면을 노른자 안 터트리세요? 에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먹을까? 터트려야죠. 라면 왜 이렇게 일찍 놓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터트려? 아, 진짜 나 너무 저번에. 진짜. 야, 역시 승관이 형 먹을 줄 아는구나. 나 저번에. 라면을 일단 그 성향이 있긴 한데 푹 익히면 네. 아니, 푹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어차피 라면 면을 익히면서 이미 면이 다 익힌다고 이게 지금 이게 다. 그러려고 넣은 거야. 넌 그렇게 먹니? 응. 그럼 어떻게 먹는데? 넌 그렇게 먹어라.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거의 맨 마지막 한 30초만 끓이면 라면이 다 익을 때. 아, 그때 넣으면은 진짜? 국물이 약간 포근해. 그래? 국물이 약간 포근하고 다음에 그렇게 한번 네, 그 먹어봐야겠다. 음악 오늘 그 지금 그거 하는 것 같은데요. 5, 4, 3, 잠시만. 2, 1. 2만 분이 보고 있어요. 오케이. 아, 잠시만요. 네,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네네, 제가 그 뭐냐 라면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걸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럼 불도 켜야 되죠? 이거를 하면 어떻게 들려나? 그리고 네. 그 잘못해서 셀카로 하지 마시고. 아, 이거 조심해. 꺼질 수도 있어.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활하지 못한 진행. 아, 저희들끼리. 네, 아우막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못 바꿨나? 배고프다고. 그쵸? 지금이 딱 지금 10시 반. 배고플 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을 것 네. 네. 같아요. 아, 이제 이거 진짜.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제 라디오에서 바로 카메라 이거 켤수 있는 게안 되는 건가? 안 되나 봐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자연스럽게 브이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지금 20K is nothing but we need more listeners here. 네. 우리는 더 많은 청취자가 필요하다. 네. 2만 분 가지고는 부족하다.
라고 라고 저희 팬분들이 그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네, 아, 뭐 많이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캐럿들이 함께하면 더 네 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아 사실 네 혹시나 또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제가 라면을 먹게 돼서 하지만 왜요? 조금 여러분들께 야심한 시각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소리라도 이렇게 네. 들려드리면서 진호 씨가 한 입 찬이가 한 입 할 때 그 소리를 할 때 네. 아, 너무 웃기네요. 여기서 자 여기다가 김치를 이제 김치가 저희 매니저형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아 매니저형 어머님이 주신 네, 거야? 네 매니저형 어머니께서 주신 누구요? 김치를 DY 아 D 네, 여기서 이제 아, 그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디노가 한입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캐럿분들 자 이어폰 끼시고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 어떤 맛이죠? 지금 약간 와 나 너무 잘 끓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끓였다고 지금 면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대박이에요 라면이 근데 신김치여야 좀 맛있을 텐데 예, 네, 아 그래도 맛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 맛있겠다 지금 우와 킥킥킥킥 맛있게 먹어요 네 오늘따라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오늘은 무조건 라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와 진짜 맛있는데? 그러다 아 네네 찬호 씨 오늘 하루 근황 어떠셨어요? 네 오늘 하루요 저는 네. 오늘 라디오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지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숙소 와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되게 알차게 보냈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케이. 네, 한번 말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오늘 제가 네. 그 사실 낮에 코엑스를 다녀왔어요. 아 TMI인데 말씀해주세요. 네, 근데요? 우리 G스타전 이제 홍보대사잖아요. 네, 그래서 세븐틴도 보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책 파는 문고점이 있어요. 네. 네. YP 문고라고. 네. 문고점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세븐틴 앨범 브로마이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있더라고 아 대문짝만하게?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더라고 내가 거기 왜 가냐면 책 좀 사려고 아 네. 네. 여러분 저 요즘 취미가 책이거든요 야 어제랑 오늘 읽었다고 그렇게 바로 요즘으로 묶어버려서 아니거든? 아, 네. 나 활동할 때도 한 번씩 읽었는데 형이 모르는 거야 놀랍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아 거기서 세븐틴을 좀 흐뭇하게 보고 네. 책을 골랐는데 좀 네. 신기해서 처음으로 직접 가서 책을 샀는데 네. 무슨 라면이에요? 이게 내 입에 안성맞춤 안성면? 네 내 입에 안성맞춤 나 안성 진짜 좋아하거든 네, 거기다가 특란 특란이야? 네. 아 계란이 특란이야? 특란을 딱 해가지고 신자가 탱글탱글 할 텐데 우와 진짜 맛있다 네 아 지금 저희가 원래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 그랬잖아 그랬나요? 라디오에서 회식 있다 그랬거든 아 오늘인가 그게? 네, 네. 아 아쉽게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어요 아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서 뭐 절대 뭐 살다 보면 이렇고 저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이유가 명확하다고 하기 없이 아쉽게 취소가 됐어요 네 왜냐면 사실 활동이 지금 제대로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활동이 끝나고 하는 회식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어? 지금 문이 열리네요 누가 나오나요? 정한이 나오죠 또 정한이 형이 브이라이브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나오고 맞아요 어제 아까 따뜻한 우유 한잔 하셨다면서요 봤어요 나 지금 이거 하는 줄 알고 옷 입고 나왔잖아 아 진짜로? 혹시나 찍고 있으면 아, 라디오야 라디오 아. 형 이거 카메라 전화하는 거 어떻게 알아? 전화하는 거 알지 야, 여기서 전화해서 뒤로 찍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찍어야 돼 형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안 눌러주던데?
우와! 우와, 깜짝이야. 아, 그렇게 바로바로 하면 어떡해. 아, 형이 했잖아! 네 개 눌렀긴 했는데. 아니, 기대. 아, 내가 셀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왜냐면 했어. 왜냐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게 또 캐럿들한테 이게 형님. 또 좋아하지, 우리 캐럿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라면 한번 보여드리세요. 아, 너 맛없게 얘기하시는데. 왜 라면 먹는지 캐럿 브랜드에게 설명해줬어? 어. 왜? 왜? 그냥 먹고 싶었어. 아, 그냥 오늘 너무 먹고 싶었어. 아, 그래? 회식 취소됐다고 얘기했어. 회식 취소됐다고 말했어? 어.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회식 취소했어? 뭐야 얘. 아니, 있었지. 있었는 거 아는데 어. 왜 취소됐어? 아, 맞다. 제발 좀. 미안해요. 우리끼리 왜? 공유하는 방에는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김치 맛있더라. 김치를 누울 거야. 아, 뭐야? 이거 좀 디노가, 디노. 아, 이거 빼. 누울 거야. 아. 네? 이거 말해. 이거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거야? 아니, 이거 매니저 형. 매니저 형이야? 아, 너 몇, 어머니 왔다 가셨잖아. 아니, 어머니 이제 안 놔주세요. 아, 그래? 너가 반찬 그 책임지겠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라면을 보여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아, 맞아. 근데 이게 아, 이거 디노가 해놨구나. 이게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냄새는 왜 맡아요? 그러니까 냄새랑 맛은 진짜 맛있는 라면인데 육안으로는 안 맛있어 보여. 육안으로는 되게 찍었어? 별로야. 아니 안 찍었지. 아니, 찍으면 바로 너 나와. 내가 한번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 네, 윤정환 씨가 시식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끓인 라면 네. 윤정환 씨가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따뜻한 우유에서 라면을 주시네요. 이 따뜻한 우유 아니잖아 이거. 가까이 한번 주세요. 오, 그래요. 와, 정말요. 오, 라면 셰프 도전인가요? 우와. 딱 주옥 같은 멘트 하나 날려줘야지. 우와. 끝내줘요. 에이. 15년 전 거. 미안, 라면. 우와. 여러분, 지금 바삭 끓는 소리 보이시죠? 없어요. 한 입을 되게 크게 드셨네. 네. 내가 이거 끓인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내가 어제. 아, 그럼 말하지. 내가 같이 어제. 같이 끓이지. 뭔 네가 혼자 끓여 먹었잖아. 아니 끓이는 소리 안 들었잖아. 못 들었지. 어제 나 혼자 그 밤에 라면 잠깐 끓여 먹었잖아. 소금 뿌려고. 그거 내가 좀 나 라면 못 끓여서 맛 없었거든. 그래? 어제 물 막내 생활 안 해봤어. 물 많아가지고. 뭘 막내 생활이야.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진짜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것 같다. 진짜 왜냐면 저희가 숙소 생활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맨날은 아니에요. 맨날은 아닌데 얼굴 보여주라고 하는데 진짜 밥 없죠? 밥 40도요? 오늘 40도야. 이게 111년 만에 폭염을 서울에서 엄청 뜨거운 저는 휴대폰에서 갑자기 막 삥 이래가지고 그치 그치 나도 그랬어.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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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가 진짜 사온 거 어때? 내가 사온 거. 아, 형이 사온 거지? 당연하지 형이 사온 누가 거. 누가 사온다 했어? 아, 맛있지 맛있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씩 꼭 먹어. 근데 왜 이게 닥터야?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씩 먹어. 여러분 들리나요? 끊김이 생겼다 그러네. 아니 약간 왜 살과 같아지? 아, 야, 그리고 이 김치를 이렇게 다 끊어놓고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덜어놓고 먹고 해야지. 미안합니다. 너 진짜 또 먹을래? 아니 뭐 다 먹어. 뭘 먹으라고. 국물 있잖아. 아이, 얘 방송인인데 챙겨준 척도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실패한 거구나. 아, 애매하게 실패한 거지. 하지 마라. 어? 에이, 너 지금 눈빛에서 다 보여. 왜 그러냐? 어? 아, 또 이제 방에서 또 뭐라 하겠네요. 내 농담이구나.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러면. 아, 이거 내 건 줄 알았어. 뭐야? 풀어줘. 네, 지금 아, 에어컨 고장이 났대요. 와. 아이고. 야, 우리 거 이거 에어컨 지금 이거 뭐야? 리모컨이 고장났어.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3일째 계속 틀어져 있어. 아니야. 근데 내가 어제 혼자 틀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캐럿분 에어컨이 고장이 되잖아요. 네. 아. 지금 이 날씨엔 선풍기로도 안 돼요. 진짜요? 따뜻한 바람 나오잖아.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제가 사드릴게요, 에어컨. 아, 자꾸. 알겠습니다. 좀 무리수 두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뭐냐. 근데 여러분, 진짜 사생활 훔쳐 듣는 느낌이래요. 네, 그리고 근데 진짜 사생활 훔쳐 보는 느낌이야. 네. 지금 우리가 그냥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어. 근데 저희 집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아닌데 있었는데. 저희 집이에요. 나도 없었어. 같이 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형도 없었어? 난 우리 집 말한 거야. 응, 나도 없었어. 근데 에어컨 있는 곳이 너무 부럽기는 했는데. 맞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저희 집 에어컨 있었거든요. 안 틀어줘. 안 틀어요. 맞아. 엄마 안 틀어줘. 엄마 안 틀어줘.
우리 엄마 겨울에 보일러도 안 들어줘. 응? 이거 100% 정우미 다 공감일까? 그래 뭐지? 아 엄마 더워. 아니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져. 이제 어머님도 땀 흘린다는 사실. 겨울에는 이제 그 장판만 들어놓고 있고. 맞아 맞아. 우리 다 똑같네요. 뭐 바닥 차가우면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머니 다 껴야죠. 우리의 어머님의 명언 가만히 있어. Stop. 아. 맞습니다. 지금 다 터지셨네요. 네. 우와. 너무 맛있어. 와, 너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너무 먹고 싶었거든. 라면 두 개 더 끓여 먹어. 난 딱 충분해 지금. 저는 예전에 뭐 이렇게 제주도에서 맛있다. 막 뭐냐 너무 더워 걷다가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너무 더워 그러면은. 은행이 있었어. 은행. 네. 은행이 이제 그 무인 있잖아. 무인 ATM 같은 거 네. 이제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그런 편이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너무 더워 가지고 거기서 잠깐 쉬고. 아 진짜요? 그랬었어. 아, 우리도 그랬어. 친구들끼리 놀면 또 그런 거 있잖아. 더운데 여름에 돌아다닐 때. 막 어디 들어갈 데는 없고 뭐, 돈 이제 생각해보면 카페에서 돈이 없어. 아니, 어릴 땐 또 돈이 없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자꾸 명세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명세표 가는 거 가는 거 드드드드드드드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그거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추억이다 소리 들려드릴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설거지 아니 먹었는데 설거지 안 하시면 어떡해요. 먹었는데 소화 좀 시키고 아 네 설거지 해야죠. 아니 도망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네 도망은 안 가고 네. 이제는 2차 먹방 있어요. 아 뭐예요? 디저트가 필요하죠. 시켰어요? 아이스크림 오 아이스크림 그것도 누가 사왔는데요? 제가 사왔죠. 아 그래도 사오는 건 있긴 있네요. 사실 승관형권을 사왔는데 승관형 먹을래요? 골라요. 승관님 비비비 둘 중에 하나 골라요. 난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내일 먹어. 다음에 먹을게. 나 그냥 월드컵 먹을게. 그래. 디비 맛있어. 맞아 맛있어. 근데 뭐 아까부터 말했어. 디비 디비. 아니야. 큰. 아. 에이. 아 아니 이상하다. 아, 나 네. 뭐라고? 아. 근데 비비빅이 좀 약간. 깔끔해. 깔끔하지. 어. 라면 먹고 나서 약간 입가심으로는. 아니면은 이거 그 이제 화면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디노 설거지 방송. 디노. 어 디노 지금 등짝을. 디노 와 이거 옷 입히면 되지. 무슨 소리지? 아닙니다. 지금 연습실이냐? 라고. 누가 너. 뭔가 그러니까. 나 지금 카톡 보고서 나온 거잖아. 댓글 좀. 응? 그 뭐냐 뭐부터 뭐 보고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통을 좀 해야 돼요 소통을. 네 맞습니다. 소통을 좀 해주세요. 네. 왜냐면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니까. 네네. 네. 지금 뭐 네 네 좋습니다. 자 혹시나 그 제가 라면으로 인해서 네. 네. 라면으로 이랬어? 되게 싫은 소리가 나왔다면 죄송해요. 네. 네. 너 먹었어요, 여러분. 네. 이제 그런 소리 안 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디노가 라면 긁는 소리 그게 네. 또 왜 그랬어, 그러니까. 어? 너는 이 내가 이 으유, 내가 보고 있으라고. 알겠어. 알겠어? 아, 보고 있을게요. 자. 잠시만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지금 물 끓였어 라고 잘하셨어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 갑자기 튼 거예요? 네 여기 정적이 있어요 계속 이어 가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네? 그럼 맨날 그게 그 그런 부담을 느껴가지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 그럼 방송에서, 약간 그럼 형 방송에서 언제 부담 좀 놓을 거야? 나는 뭘, 나 이제는 좀 부담 좀 낫지. 괜찮아? 이제는 좀 낫지. 야, 우리끼리 하는 거 말고. 옛날보단 괜찮아졌어. 아, 옛날보다 괜찮아. 옛날보다. 옛날에 저희가 듀엣가요제 패널을 나갔을 때 얘기를 그러니까 둘이서 패널 하는데 얘기를 너무 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대 감상평은 그 뭐냐 형이 얘기해라 옆에서 얘기했는데 자, 세븐틴은 어땠어요? 근데
전 정환이 형이 얘기할 줄 알고 얘기를 안 하는데 5초 동안 또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옛날에 뭐 이게 무섭단 말이야 이게 말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예요? 저 아까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한 거야. 나 이제 귀대 카스테라 좀 이제 우유 한 잔에 밀리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우유 한 잔도 요즘에 많이 못 해가지고. 아, 진짜 되게 잘하시더라고. 지금 요즘에 네 오늘 이슈 심야 책방 따뜻한 우유 차잖아요. 어, 나왔어? 아니 형 그, 따뜻한 우유 한 잔 오늘 이슈거리 없어요? 얘하다가 재밌었던 거 이런 거 어, 무슨 얘기했어요? 나 스포했어. 뭐? 나 또 이상한 헛소리 했구만. 어, 나 그러면 그때는 바로 넘어가는 거야.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 한 잔에서 오늘 이슈거리 뭐 없었어요? 아, 그 정규 육집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 야, 뭔 정규... 육집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규 육집 아, 정규 타이틀 육집 제목 얘기하... 나무젓가락. 아, 그 얘기하지 아, 말라고 말...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정규 육집 스포를 해버렸습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댓글 좀 많이 읽어드려야 돼요. 계속 해요. 댓글을 읽으면서 좀 진행하고 있어요. 18. 아, 그거 네. 조용히 그걸 내가 네. 스포한 거라고. 으유. 으유. 네. 뭐 그냥 사랑이란 거 기한 걸까? 내 저기 쓰는 대신 누가 가져가버릴 아, 텐데. 아주 어렸던 이거지 그게. 아주 어릴 때. 어릴 때야? 고민했었지. 재밌지 않아요? 아 시즌 1부터 아니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는 건가?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TMI는 그만하는 걸로. 네. 오케이. 네. 그 네 여러분 어 내가 물어볼게. 네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근황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네. 참 뭐랄까 편한 얘기를 하려고 켜도 네. 참 어렵네요. 네, 어.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 많은 댓글 이제 저희 그거 할까요? 우리 그놀이에요. 아, 아, 그래요? 네. 댓글 좀 읽어드리려고. 아 우리 공 댓글 읽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뭐 TMI 좋은데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아 둘이 싸우시는 거 아니죠? 1000만도 넘었다고 막 아, 네. 댓글도.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말해봐요. 아 좋다 좋다. 저희의 고민을 말해. 고민 얘기해주세요. 고민. 네. 네. 우리 고민 고. 어 잠시만요. 이번 코너 고민 고민하지 마입니다. 자 이번 코너 고민 고민하지 마. 첫 동작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자 고민 고민하지 마. 이제 여러분.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그 채택을 해가지고 그걸 또 네. 읽은 다음에 저희 생각도 말하고 한 줄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네. 읽겠습니다. 근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떤 내 고민을 지금 듣고 있는 계신 분 우리가 읽어드리면 다 보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뭐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고민들을 네. 만약에 댓글로 써서 형들이 읽어주면 내 고민들을 이제 같이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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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지금 말을 너무 못했어. 네 아 고민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아 이거 읽어주고 싶네요 너무. 빨리 읽어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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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돼 안돼 빨리 고민 읽어주세요. 아니면 한 명씩 고민부터 말해보죠. 저희들부터 저희요? 고민이요? 네. 아 저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친구랑 싸웠을 때는 제가 이제 고잉 세븐틴에서 나온 네. 저랑 도겸이 편을 한번 보시면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해답을 알 수 있을 텐데 진짜 그렇게처럼 그렇게 서로 네, 네. 바로 진짜 그 지금 그 글쓴이 분 지금 쓰고 계신 분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건 내가 잘못을 했다 싶으면 가서 바로 내가 이건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안 해도 됐지 않았으니 만약에 말로 감정이 상한 거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대화가 제일 중요한 대화가 것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아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승관이랑 많이 이제 아니 대화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 뭐든지 싸움이 둘 다 싸움이 나잖아요. 네. 인정하는 게 어려워. 맞아요. 디노도 옛날 연습할 때 무슨 뜻이에요? 네.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꺼내시는 건지. 아, 왜냐 이거 편안한 방송이니까. 네, 편안하지만 죽일 건 죽겠어요. 아, 알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 갑자기 분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리고 네. 네, 또 어떤 뭐 고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고민 하나에 5분 끌려고 그러니까 한 줄 고민이면 너무 얘기하시니까 다른 분들 많이 하시길 네, 바래요. 네, 다른 분들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승관이가 이게 채택해서 잘 읽어줘요. 네.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보컬 대회 나가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보컬 대회. 네. 어렵죠. 어렵죠 당연히. 그리고 또 경쟁하는 게 아, 어렵습니다. 디노는 옛날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나가서 경쟁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해봤죠. 근데 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뭐냐? 비교하면 안 돼요. 아, 자신을 믿어라. 다른 참가자들을 보고, 네. 어, 난 이것도 준비할 걸 이러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순간 거기서 일단은 반은 깎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갖고 보여준다. 밀어 붙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댄스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슴 시린 아휴 진호 씨가 그 노래로 네. 대회 나갔다가 대회 받았어요. 진호 옛날에 되게 많이 연습하던 곡 있었잖아요. 오랜만이야. 아 동경소녀. 동경소녀 진짜 많이 연습했었잖아요. 한 소절 네. 불러줘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이야 아직 네 여기까지 네, 정말 많이입니다. 네. 왜 이렇게 웃기냐? 아 근데 이 노래가 또 일화가 있어요. 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거 그만하세요. 네, 그만 됐습니다. 제가 연습 때 춤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 이거 앞에 쓰면 안 되나?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니 재밌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아 그래? 네네 좋습니다. 너무 두서가 없으면 안 돼요. 아, 고민을 계속 두서가 뭔지 아세요? 고민 들어주세요. 네. 아 등굣길 언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우리 또 아, 저희 학교도 정말 언덕이 아니라 네. 등산 등산이에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만약에 뭐 길 설명을 하려면 이 학교는 뭐 어디 역에서 도보로 15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도보가 아니라 등산 15분이에요. 아, 그래서 너무 힘든 걸 아는데 좋아지겠네요. 아침마다 너무 지칠 마음이 있군요. 그래서 네. 그럼 이거는 승관이가 약간 그 고민을 풀어주세요. 네, 언덕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진짜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힘들 땐 즐겨라. 승관이 형이 업어준답니다. 아 자꾸 진호 씨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아 맞다. 와 이거 근데 약간 이거 할 수 있겠어 창원 형? 뭐? 더운 열에 응거를 할 수 있겠어? 이런 고민 풀어줄 수 있어? 아 그거 어려워. 어려운 고민 죄송합니다. 어려운 고민. 내가 해볼래. 아니야 진호 씨. 너는 너도 어려워. 너 정수기처럼 필터링 좀 하고 와. 그럼 안 되겠어. 아 사춘기 때문에 요즘 엄마한테 너무 짜증을 많이 내요. 아 이거 너무 진짜. 미안한데 어쩌나. 속상하지. 근데 이거 지금 본인이 이거를 알고 있다는 그쵸. 자체가 그쵸. 괜찮은 거예요. 그쵸. 이거 원래 그 사춘기 때는 모르거든요. 맞아. 그냥 막 짜증 그리고 그때는 엄마가 날 너무 힘들게 이러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걸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효자 효녀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괜찮아요. 네. 지금 그 마음만 알고 정말 막 엄마가 날 많이 사랑하는구나 만 알고 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키워주셨는지 그쵸. 그 감사함을 한번 그냥 되돌아보는 시간만 가지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자 그런 노래를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어떤 거죠? 제가 한창 힘들었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나의 사춘기 얘기는 아 좋죠. 네. 되게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사춘기 시절을 들으면 공감도 많이 갖고 그런 네. 기분 좋아 보이네요 오늘. 아 오늘 좀 알차게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책 샀거든요. 아 아까 그 말한 돈 버렸네요. 야 뭐라고요? 고민이 진짜 많아. 소설과 비소설. 아 저 소설 책 하나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그래? 진짜 재밌는 거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안 읽고. 장르가 진짜. 어떤 장르? 장르가 그걸 뭐라고 해야 돼? 로맨스? 아니에요. SF? 아니에요. 약간 추리 같은 건데. 추리 소설. 네. 어. 음악을 하는 게 꿈인데 너무 자괴감이 드는데. 왜 자괴감이 드실까? 그게 왜 아니고 왜 그럴까? 우리 근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렇지. 현실의 벽이란 게 참 크지. 참 크니까 열심히 내가 한 달을 열심히 해도 그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는 그쵸 그 현실의 별 깨닫는 순간 자꾸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래 그 벽은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느끼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말아라 살짝 막연한 소리일 수 있어요. 아 그쵸 무너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괴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 맞아. 발판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디노가 저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말을 했네요. 도전해 주세요. 도전. 야, 도전만큼 중요한 인생의
뭐랄까 그 교훈이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이 위대하십니다. 네. 사랑해요, 엄마. 저희 지금 30분 됐어요. 와. 아 이거 너무 오래 했어요. 나 오늘 되게 브이라고 이거. 근데 이거 목소리만 나가는 거 원래 뭐라고 해? 이름을? 기대. 보이스 올리? 어. 이거 되게 뭐 마냥 왜? 그게 너무 직역하는 거 아니야? 설정은 그거. 근데 아, 라디오지 라디오. 그걸 알고 싶었어. 그거 오늘 되게 많이 한다. 아오미. 여러분 오늘도 뭐 저희가 고민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저희가 또 제대로 된 그런 게 아니라서 서툴 수도 있는 아, 저희만의 그냥, 방식에 아니죠 그냥 캐럿분들 편안하게 만나고 싶어서 하나 튼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좀 불편하셨던 캐럿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네. 다음에는 더 이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저희 음악 방송 하고 예업 내일은 다음 카운트다운 여러분 본방 사수 해주시고 네 저번 주에 저희가 1위를 세 번 했다는 거 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믿기지 않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숙소 왔어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네, 진짜. 저는 이번 컴백 전에 사실 제가 걱정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걱정을 걱정 무슨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좀 꽤 했어요. 아, 살짝 꽤 했는데.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꽤 했는데 역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내가 걱정하면 잘 되나 봐. 그거는 혼자만의 착각.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캐럿들 900일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이제 900일도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 맞다 900일! 네 진짜 900일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내일이면 또 901일이잖아요 네. 아, 901일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사실 하루하루 뭐 900일 이런 거 말고 하루하루가 그치?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되게 뭔가 근데 숫자적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축하를 해드리는 920일. 여러분 909일 반나절.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 909.5일. 죄송합니다. 네 너무 갔어. 왜 자기들이 되는데. 자 진짜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내일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 한마디씩 할까요? 우리 정한이 형부터. 정한이 형부터 한마디씩 하죠. 네. 오늘 핸드폰이 멀어가지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이제 우리 캐럿들도 자야 하는데 저희 목소리 듣고 잘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재밌는 생각하면서. 잠에 들면 좋은 꿈을 꿀 수 있대요. 아까 따뜻한 의자리에서 멘트를 다 쓰셨나봐요. 나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저는 우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 앞에서 이제 팬분들이랑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좀 즐겁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힘내라고 꼭. 지금 이거 듣는 모든 분들 꼭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 안녕. 네. 아니. 네 여러분. 댓글 중에 너무나도 네. 우리 부 네. 그러면 네가 읽고. 네. 댓글 많이 읽어드려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우리. 네. 정말 정한이 형이 말한 것처럼. 이제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생각도 나고 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캐럿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잠깐 켜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이쁜 모습으로 네 좋은 목소리로 네 찾아뵐게요. 이제 여러분들 하늘을 보시면 검은 구름 속에 빛나는 달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영어로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막곡 세븐틴 노래입니다. 문워커. 바로 제 파트로 넘어갈게요.
역시 자기 파트 듣는 건 여전하네.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들으시는 스트리밍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긴. 아니 지금 이게 노래 틀린 게 중요해서. 저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안녕. Thank you. Bye. 짜이친. 오야스미나사. 무슨 노래지? 말이 좋네 지금. 다운 찍어 있는데. 아, 문 열 걸. 문 열 걸. 안녕.